계시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집에 안 가셔요? 안 가? 어디 서셨는데? 자기 어디 그 옆동네에서 왔구나. 아. 자 그러면 니네 등불 광대 한번 이어서 가보는데 물건은 저는 솔직히 안 팔아요. 아니 팔아봤자 뭐야 10몇 뭐 저기 티반 이게 훨씬 낫지 뿔. 아니 솔직히 그래요. 여기 이 당진 이 행사에 왔을 때는 저희들이 손님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왔어요. 근데 아침 10시에 나왔는데
신나는 거 개미색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고, 아, 아니, 오후 되면은 많이 나오고. 예. 조문은 이제 희한하게 아까부터 이게 돈을 주실 때 무섭게 주신대. 하여튼 고마워요. 저기, 그렇지, 그거 얼른 입고만 하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광대 님이 등불 한번 이어서 한번 가봅니다. 이왕 노래를 부른 날도 딱 갖춰서 부르는 게 나. 뭘 빠져먹은 거 없어?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빼먹어. 그렇지. 내가 마이크를 자꾸 이걸 치면서 노래할 수는 없잖아? 내가 키가 이렇게 작아? 자, 우리 집 막둥이에요, 막둥이에요. 남들이 보면은 우리 막둥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먹을 것이라 했는데 이제 만으로 29입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그 내가 할게. 그냥 네가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원래는 이 끈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옷이 너무 커갖고. 자, 저 새끼는 뭘 하나씩 빼먹는데. 막내야, 아래. 어디 있어? 너 이거 숨겨놓은 걸 어떻게 한다. 자, 광대 한번 가봅시다. 음악 큐.
아, 다 보니까. 어, 그렇구나. 근데 문화를 이렇게 크지 못해요. 어? 모자 이런 거 어디서 나왔어요? 나는 또 이거 쓰면 이게 또 틀려져요. 옛날에 똥 따있다. 사랑이 나빠요. 나. 야, 이거 쓰고 해? 진동매기를? 무슨 현실력을 많이 만든다는 거야. 진동대기 한번 가봅시다. 한번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아까 대가리라고 한 거 제가 죄송해요. 네, 제가 돈 나온 줄을 몰랐네요. 네, 예, 그냥 주시면 돼요. 참 어쩜 이렇게 모자가 예쁘게 생겼어요. 야, 참, 아, 옆에도 있으셔. 네, 아주 고맙습니다. 아, 그거 쓰고 있어. 아, 그래요? 자, 아니 나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도 어울려. 너는 이거 쓰고 우리 모텔 앞에 있잖아. 거기 가면 딱 맞아. 뭐 대구가 안 맞으셨어요. 자, 노래 한번 가봅시다. 네, 물 어서 오세요. 불타임입니다. 불타임. 지나라고 내가 가르쳐주고 있잖아.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 대구 말로. 라이 봉다. 노래 하나 더 합시다. 노래 하나 더 하고 이 선생님 혼자서 단독으로 4종 세트 북 장구 깽가리 옆가리까지
4종 세트를 한번 가봅니다. 진짜 이게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셔요. 저희들 한 분이라도 이 핸드폰이나 유튜브에서 보신 분 봐봐 많이 계시잖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뒤에 쉬고 있을 때 와가지고 그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노래를 해주면 안 되냐 요거를 해주면 안 되냐 그러는데 노래 하나만 부르고 바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틀어놓고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합니다. 이게 충청도가 본래가 조금 밑이 밀네요. 내가 그거를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당진에는 진짜 그래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 대꾸를 안 하더라고. 딱 충청도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교환이요! 봐봐 다 오잖아. 자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노래를 뭔 노래를 해야지 분위기가 또 살까? 그걸 한번 가봅시다. 에? 아 다리도 밝은데 다리 저기 있긴 있구나. 자 더 신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딱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다리도 밝은데 이 노래를 신청을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나 그 이 노래를 안 해주면은 뒤삐쳐갖고 다음 공연장에 안 올 것 같고. 야 그러면은 마뚜가 그거 찍어. 천년지기 한번 천년지기 해주고 달도 밝은데 그거 해드릴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자꾸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아 송탄에서 경기도 송탄에서 여기에 그 아 여기 잘 알아가지고 오신 처음 보는데 아 낮에 하는 거 보고 다시 평택에 갔다가 다시 밀려 오라고. 아 우리 어머니 모셔드리려고. 근데 어떤 관계? 아 여기는 엄마 할머니. 아 그럼 상대네요. 어머니는 좋겠어요. 네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꼭 소녀 같아. 자 천년지기라는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이 소생의 4종 세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음악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 내가 친구야 하면은 같이 따라 불리기 시작. 친구야 그렇지 이게 같이 이쪽은 이제 서울로 따지면은 강남이네. 자 이쪽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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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해놓은 거 못 봤어요? 여기 이쪽 해놓은 거 봐봐요. 친구야 자 이렇게 친구야 이거 따라서 친구야 무슨 자 친구야 친구야 대판이 오면 진짜 아니 방금 여기 해놓은 걸 보고 그냥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면 돼요. 교환이요 그리고 여기는 다 전부는 충청도 사람 아닌가 봐. 자 가봅시다. 전년지기 음악 큐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다 별거 다 따달라고 그래. 자 가봅시다 출발.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줘.
이 박수를 치신 분들은 더도 말고 한 120살까지 사시라고 꼭 진짜 120살까지 사시라고 박수 친 분들만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이 돌아가실 때도 딱 3일만 아팠다가 주무시다가 그냥 꼴따락 이렇게 하시고 박수 안 치신 분들도 한 120살까지 사세요. 그 대신에 이제 며느리한테 존나게 두드려 맞으면 되죠. 자, 니네들 바빠? 아니 한다고 했지 내가 준비해라고 안 했는데 너희들 바쁘구나. 근데 진짜 대한민국 각설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역가위를 요즘에 잘 이게 치는 각설이들이 별로 없어요. 맨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노래만 부르고 끝나요. 근데 엿장수가 시키면 역가위를 제대로 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요즘에는 자꾸 없어져요. 내가 그래서 역가위를 신공모의 잘못된 만남을 틀어놓고 치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냐 참 예뻐. 네,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칩니다. 자, 신공모의 잘못된 만남 4종 세트, 아니, 한 가지만 뺄게요. 이게 노래 한 곡으로 이 4종 세트를 치려니까 머리가 복잡해. 하나만 빼고 3종 세트로 가봅니다. 자, 음악 준비됐어요.
인생을 다시 한번 봤어. 만약에 여기서 앵콜이 나오면은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오늘 봤을 때는 앵콜 원하세요. 근데 아니 이런 걸 주셔가지고, 야 어차피 이거 끝나면 우리 퇴근해야 돼. 앵콜로 한 번 더 합니다. 헤드키스 러빙, 그 다음에 볼이나 팝송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하늘에 남자, 하늘에서 남자들이 아니 다른 사람 같이 어울려서 좋아해야 되는데 신랑이 왜 둘만 좋아해? 어, 아 아버지세? 아버지가 딸인데? 아 오빠 네 뽕이다 지나가. 자 그래 오래간만에 그거 합시다. 하늘에서 남자들이 빛이 타고 내려 그거 한번 가봅시다. 혼자 어차피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야. 너 잘 들어. 절대 누가 도와주지 않아. 네 혼자서 살을 빼야 돼. 알았지? 자 이번에는 야야야 어? 나 뭔 얘기하는 줄 알아. 아니야 뭘 타임하자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광래야 집에 안 가? 아 저쪽 언니들이 나 엄청 내려있는데 내들 아니야? 한 번만 달려. 조금씩 불 끌 거야. 자 우리 하자 기분 좋아하는구나. 기분 아니 그냥 너는 힘만 줘. 우리 하자가 기분이 좋을 때마다 이거를 합니다. 어떻게 하자 기분 좋아졌어? 자 뭐 해드릴까? 너 줘요? 아 내가 줄게. 5,000원 왜 걷는 게 왜 그지라고. 아까 낮에 부채로 북을 치다가 자기 무릎을 쳐가지고 네네 고마워요. 여기 곧 나왔네 하자야. 너는 뭘 팔았냐 지라고. 내가 허구한 날 아까 다 사신 분이라 내가. 아 그래 내가 허구한 날 그랬잖아. 사람을 보지 말고 돈을 보라고. 자 이번에 혼자서 한번 가보는데 우리 하자가 물건 팔 때는 몇 분이 도망가셨다가 다시 노래 부르고 북측을 자고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타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뭘 드릴까요? 에? 아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 고마워요. 네. 열심히 하면 이렇게 돈이 생겨. 야. 많이 받았는데 이거 누구밖에 없어? 누가 가져가세요 뒤에?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우리 저기 우리 저기 사모님이 너라고 그러는데 너 이리 와. 다 나와 이거. 누가? 이거 돌리면 다 나와. 아 계속 찍고 있었어? 다시 돌려봐. 누가 가져왔나? 자, 제가 왜 지금 말을 이렇게 또 길게 하냐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손님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연이 끝나면은 물론 가실 분들은 가겠지만은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12시까지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진짜로 뭘 팔아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싹 도망가요.